반말로? 네, 반말로. 야, 그래, 뚱아, 이러야지. 알겠어, 뚱아. 아, 그래. 좋아. 좋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뭐, 오늘 플리스 형님이 오셔가지고, 네, 오프닝입니다, 이게. 네. 좋았다. 네. 네. 아니야, 뭐, 그냥 밥 먹는 거예요. 네, 제가 밥 먹으러 왔고요. 네. 맛있게 식사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럼 요즘에는 네. 허리가 어느 정도로 아픈 거예요? 그냥 이게 살짝 루마니안 덴드리프트랑 바벨로. 네. 뭐, 스쿼트 할 때 이제 기립근 쓰잖아요. 네. 그럼 그때 한번 통증이 탁탁 한번 와요. 그러니까 엄청 심한 아픔이 아니라 네. 뭔가 좀 이게 딱 내려가다가 누가 머리를 툭 한 대 쳐가지고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예. 네. 한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쉬고 아 이제 하체 하자 하고 했는데 저중량으로 이제 180kg로 딱 했는데 이제 빡 했는데 그 이게 엉덩이가 먼저 들리고 허리가 먼저 들린 거예요. 네. 근데 원래는 그렇게 해도 사실 제가 코어가 진짜 세가지고 상관이 없는데 그때 한번 딱 다치고 나서 지금 병원을 안 가는 타입인데 한 6개월 정도 막 계속 고생하다가 이렇게 신경통 때문에 이제 병원 가서 찍었더니 허리 디스크라고 이제 판정받은 거예요. 근데 몸에서 신호를 보내줬어요. 그 빈바 스쿼트도 안 되고 누워있는 것도 안 되고 아예 이게 그냥 맨몸 스쿼트도 안 될 정도로 허리가 안 좋아서 버티다가 요즘은 그냥 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적당한 무게? 적당하게. 네. 그래서 그냥 아 다행이다 빈바 스쿼트는 면했다 이래가지고 그쵸. 이게 허리가 한번 아파보면 뭐든지 다 약간 겁이 나기 시작해서 옛날에 내가 들던 중량이 뭔가 겁이 나요.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강해요. 사실 약간 이런 건 있거든요. 중량은 좀 자신감으로 드는 것도 있거든요. 내가 이거 무조건 든다라고 생각하고 드는 거랑 아 이거 조금 무거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드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는데 이게 트라우마가 생기니까 아씨 여기서 또 터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부터 드니까 아 그래서 못 들어요. 그 진짜 한번 중량하기가 딱 잘 잡아야 되는 거 같아 타이밍을. 형이 좀 편해요 좀. 이게 원래 보는 그러니까 제 옛날 때 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왜냐면 그때는 운동에 좀 더 관심이 많았으니까 이제 파워리프팅 하는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아 그냥 기억나는 거 이 형님밖에 없는데 사실 없어. 네, 사실 없어. 사실 그때는 없어. 인기가 그렇게 없었어 파워리프팅이. 지금 뭐 누구누구 뭐 파워리프팅 데드리프트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올리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때 형님이 한 구독자 한 2만 명? 3만 명일 때일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거 보고 하죠. 별로 없기도 하고. 근데 또 파워리프팅이 많이 늘었잖아요. 아직도 3대에 대한 관심이 3대가 아, 맞아. 3대에 대한 관심이 많이 나왔지. 파워리프팅은 아직도 많이 나가고. 맞아 맞아. 파워리프팅은 많이 나가고. 네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데드리프트 할 때 형 벨트 잘 맞아요. 저는 끼는 거 같은데? 아 근데 웬만하면 스쿼트나 벤치프레스 할 때는 SPD 쓰는데 데드리프트 할 때만 안 들어가. 아 루마니아 할 때는 살짝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제 너무 두꺼워 너무 두꺼우니까 맞아요. 등에 이제 근육을 타겟팅을 해야 되는데 분산이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나는 파워리프팅 대회장 가서 네. 데드리프트 시합하는데 벨트 안 차는 사람 봤어. 벨트 맞아요. 차는 게 불편하다. 네. 안 차는 게 당연히 강하다고. 뭐 갸우 아니에요 그거? 아 갸우 아니더라고. 그 300kg 더라고. 벨트 찼으면 311인데? 그러면 체중 한 120kg 올 거 아니에요? 한 80kg 왜?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개쩐다고 하는 거지. 누가 우리나라에 있어? 우리나라에. 어? 남? 그건 진짜 괴물. 내가 본 사람 중에 제일 괴물. 스모죠? 스모. 아, 라고 할 뻔해. 아니, 네, 스모는 욕하는 거 아닙니다. 예. 네. 뭐, 난 컨벤션 한 270이니까 뭐, 나 스모 쳤을 거야. 예, 아니, 장난이고. 아니, 사실 스모가 사기긴 해. 사기지, 사실. 사실 아, 아니야 잠깐만 왜 사기 맞잖아 왜 사기예요 내 사기라고 쉿볼 뭐 어쩔 건데요 라고 말하면 안 되니까 사실 스모도 좋은 그런 겁니다 네. 아 저 사실 스모 하려고요 이제부터 네. 야 맛있겠다 야 육회가 너무 좋다 예스다. 아 제가 운동이 조금 이게 체형 때문에 좀 이상하게 남들이랑 좀 다르게 해요. 데드리프트 할 때는 뭔가 하체를 쓰잖아요. 좀 오히려 등 쪽에 더 많이 아
그래서 여기 삼각근 쪽, 후면 삼각근 쪽 아프고 막 그래요. 삼두 아프고. 그리고 그 비대칭이 심해가지고 여기에 더 많이 가요. 그래서 항상 데드리프트 할 때 이쪽이 더 막 아! 해가지고 땡겨가지고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원래 그런 사람들이 몰라. 내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네. 이게 발목 유연성이 없어서 그런 것 같거든. 발목 저 유연성 엄청 유연한데? 유연하다고 또 봐. 야, 유연한 거 아니야? 얘는 꺾여도 아프지 않아? 아, 일단 발목은 꺾인 적은 없어요. 전 꺾이면 어? 꺾였다 이러고 그냥 다시 어, 분명히 심하게 꺾였는데. 아, 맞아. 걸어가다가 막 퍽 꺾이는 거 있잖아요. 근데 부활... 안 다쳐요. 네. 아, 그냥 좀 방위전이에요? 예, 네, 그런 느낌. 그냥 이 체형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진짜 오기 좋다. 사람들은 동훈 씨를 다 인스타그램으로 알잖아요. 아, 네. 효과는 제 구령은 2년 정도예요. 2년 반?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2년 정도죠. 3대 670. 그럼 2년 오. 만에 3대 670? 네, 그렇죠. 근데 기본 베이스는 최대 입시 아. 준비했을 때. 근데 그때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 그냥 맨몸 그치. 점프하고 그런 거니까 안 넣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것도 도움이 되긴 했는데 이제 웨이트를 시작한 거는 2년인 거죠. 그래서 이제 2년 만에 675를 찍은 건데 엄청 빠르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제가 유튜브 영상 운동 같은 걸 올렸을 때 그거에만 보이는 운동법으로만 3대 675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거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치, 하루에 몇 시간씩 네, 하루에 몇 시간씩 운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나와야지. 이제 하루에 한 3시간씩 두 번 이제 그거를 이제 일주일이 있으면 한 6번? 5번, 6번 했어요. 그러니까 한 주는 6번, 뭐 한 주는 5번. 이제 만약에 두 번씩 안 하면 그냥 일요일까지 나가서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하면 몸이 다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치. 근데 그래서 저는 회복하는 법을 좀 다르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운동을 하고 사우나를 맨날 갔어요. 오. 이제 근막 이완을 일단 무조건 운동 전에 근막 이완 홈롤러로 스트레칭하고 동적 스트레칭 한 다음에 운동을 해요. 근데 좀 차분하게 좀 길게 빼는 거죠. 몰아붙일 때는 몰아붙이고 몰아붙이고 나면 숨이 차니까 운동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이제 다시 몰아붙이고 이런 식으로 하고 3시간을 뽑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밥을 바로 먹고 사우나를 가요. 그리고 1시간 사우나에서 이제 뜨거운 데 가면 좀 근막 또 하고 거기서 차가운 물 냉탕 네, 냉탕 무조건 있다가 바로 자요. 1시간을 사우나 그 야, 회복을 진짜 네. 잘했네. 1시간 정도를 무조건 자고 바로 운동을 가는 거예요. 하필 뭐 그 뭔가 그래도 약간 그런 걸 누구한테 배웠네. 아니 아니 배운 게 아니라 저 혼자 터득을 한 거예요. 아, 원래 하니까 피로가 빨리 풀리더라.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최대 입시 할 때는 또 이제 사우나를 많이 가니까 최대 입시 사우나하고 회복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생각을 한 게 사우나를 매일매일 가자 차라리. 야. 근데 솔직히 이런 거는 운동 선수 아니면 백수 이런 거 아닌 이상은 못 하는 거잖아. 아니 운동에 진짜 근데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운동에 진짜 완전 포커싱을 하고 그치. 이제 성장하고 싶은 사람 절실한 사람들은 전 이런 방법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회복이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안 다치고 2년 동안 다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래서 회복을 좀 잘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그때는 이제 막 엄청 운동을 많이 했잖아. 네. 그러면 그때는 막 뭔가 어떤 룰을 따라서 갔던 거야 아니면 그냥 아씨 일단 다치고 해보자 이런 처음에 일단 다치고 가보자고. 그니까 운동이라는 게 누군가에게 배울 수도 있지만 자기의 느낌을 터득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남들한테만 따라가려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진짜 운동이라는 게 원래 정확한 자세가 있잖아요. 그 정확한 자세의 틀대로 이제 자기의 운동법이나 이런 성장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빨리 성장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막 오거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웬들리 그런 거만 따라가지 말고 자기에 맞는 거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빠른 성장은 네, 그런 거에서 찾지 않을까. 근데 이게 사실 사람들이 뭔가 요새 인터넷 유명한 프로그램도 보면 내가 정말 이것만 따라하면 몸이 엄청 클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 그건 개인화가 안 돼 있는 프로그램들이라서 개인화가 어느 정도 항상 필요한데 사람들이 그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지.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하는 거의 강도가 세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절대. 맞아, 절대 안 돼. 네. 그
저는 좀 뭔가 잘 획득한 것 같아요. 유튜브에 이제 형님 같은 영상도 많이 봤고 마랑 형 이제 뭐 피지컬 갤러리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되 완전 따라하진 않고 그치. 이렇게 참고를 하는 거죠. 참고를 하는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도 질문 많이 받잖아요. 운동 어떻게 해야지 맞아. 빨리 늘어요. 맞아. 이런 대답보다는 빨리 보고 내가 먼저 운동을 실천을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해봐야 돼. 해봐야 돼. 맨날 그 말로만 하는 건 절대 안 돼. 맞아. 아니 근데 그때는 왜 그것도 운동에 대한 열정이 있었을까? 돈 빌고요. 그냥 그 뭐 하나 운동 준비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좀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걸 준비하다가 3대 그쳤구나. 중량에 좀 많이 꽂힌 거고 그 3대 중량이 그러니까 중량이 올라갈수록 사이즈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 무게를 버틸려면 근육이 커지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계속 꽂히고 꽂히다 보니까 뭔가 3대 800, 900 찍고 싶은 마음처럼 그래서 처음에는 900을 목표로 해놨다가 이제 900부터 시작하자 해서 500, 600, 700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그럼 아직도 그 마음 한편에 내가 언젠가는 또 900에 대한 네. 그 목표가 있겠네요. 900은 말고 한 800 정도? 900은 이제 한 체중까지 막 120kg 막 그렇게 가야 되니까 그렇게까지 살고 싶진 않고 저는 나 뭔가 좀 너무 둔해질 것 같아요 뭔가 그래서 한 80kg, 아니 그러니까 100kg, 110kg 때까지 가서 한 3대 800 정도는 지금은 이 체중으로 한 3대 700, 750까지는 원래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충분할 것 같은데. 근데 다쳐버린 거죠. 그렇지. 코로나가 솔직히 모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고민할 거야. 선수는 뭐 체육관 같은 데서 한다고 쳐도 그치. 일반인들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발목을 심하게 잡은 것 같아요. 뭐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지만. 그럼 지금도 이제 롤 시즌 끝나면 네. 다시 운동 준비하려고 마음먹고 있겠네요. 그죠. 이제 이번에는 밥을 안 먹으니까 이제 복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한 3대는 고기 먹고 싶을 때도 아, 550 이상은 치는 것 같아요. 네, 최소 550은. 아니, 일단 최소 500은 치고. 그치, 당연하지. 그러니까, 복구를 해서 금방 복구할 것 같긴 해요. 이제 운동을 좀 더 하면. 근데 사실 운동이라는 게 동기부여가 없으면. 맞아. 이게 제일 중요한데. 네, 동기부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성장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빠르게 하지 마세요. 항상 천천히 부상 없이. 맞아. 부상이 제일 중요합니다, 부상이. 나도 이번에 한번 다쳐보니까 이거 내가 그냥 빨리 간다고 빨리 가는 것보다 천천히 오래 가는 게 훨씬 더 빨랐겠다라고 싶더라고. 항상 그 생각하면서도 나도 같은 실수 반복하지만 그리고 또 열심히 하면은 강도가 미치면 막 사람들은 막 5년 3대 500이라고 그러잖아요. 1년 6개월 3대 500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3개월은 좀 애가고 사실 이거 500이라는 숫자가 난 잘 정했다고 생각한 게 네. 약간 이거 노력의 영역입니다. 노력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네, 500은 노력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사람들은 이 우리 뒤에서 훈련하는 거 하나 생각 안 하고 그냥 뿌잉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600 몇을 하는 건가? 아, 이게 인정각인가 보다. 맞아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인정각만 할 수 있는 거야. 맞아. 근데 그거 아니잖아. 솔직히 알고 보면 하루 종일 운동하고 있고 하루 종일 리커버리하고 있고 그지. 거의 1년을 맞추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런 건 안 봐. 맞아 맞아. 그냥 저 순간만 다 인장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긴 해요. 근데 못 봤으니까. 근데 맞아. 막상 같이 그때 운동해봤으면 따라올 사람이 없는 거죠. 맞아. 그 집중력과 그 강도를 이겨낼 수 없는 거지. 근데 운동이라는 게 참 재밌긴 해. 배워도 끝이 없어. 형 만약 부상 안 당했으면 이번 연도에 어느 정도까지 찍었을까? 난 원래 목표가 700을 찍는 거였어. 네. 내가 원래 공식 기록이 635고 그 다음에 이제 짐 PR로 한 600 정도 됐거든. 네. 그래서 5kg 정도는 올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해가지고 원래 700까지 딱 찍은 다음에 보디빌딩으로 확 전향해가지고 똑같구나 나랑 네, 그 생각이었는데 일단 한번 무너져서 오케이 보디빌딩으로 먼저 갔다가 다시 뒤돌아서 700 갔다가 다시 또 가자 이런 생각이어서 지금 이제 목표는 내년 상반기에 있는 대회에 나가서 최소 그랑프리 그냥 그 체급 각 체급 다 우승 그거 목표 잡고 한번 뛰고 그러고 나는 다시 700으로 넘어가려는 게 목표지. 좋네요. 700이 좀 뭔가 어렵긴 해. 맞아. 700부터가 진짜 이제 진짜들의 싸움이지. 진짜 고수들의 싸움인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진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장기적으로 바라봤다 다칠까봐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가도 한번 해보려고.
우리나라에 센 사람들 진짜 많아요. 은둔 보수들이 엄청 많아. 인사만 봐도 진짜 많고. 씨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요, 그냥 시청자의 입장에서 콧등으로 알고 있는 이미지의 그 운동에 대한 그런 관심이나 깊이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운동을 좀 해봤으니까 사실 세상에 인자강이 물론 있긴 하지만 이 정도까지 가려면 인자강으로만은 안 된다를 알기 때문에 그 대충 리프팅 자세만 봐도 그 사람 운동 열심히 했거나 이게 나와서 사실 이런 모습은 진짜 아예 몰랐을 텐데. 근데 뭐 이게 맨날 게임하고 그러니까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좋았다 막 이런 거 광대니까. 아니 근데 또 이게 운동의 열정이 사실 지금은 게임으로 넘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근데 다쳤으니까 운동의 열정이 참 살짝 식은 거죠. 왜냐면 이게 운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언제나 있는데 운동을 하는 게 안 돼요. 그러니까 바벨로가 아니니까 원한 덤벨로를 하는데 원한 덤벨로도 허리가 아프니까 그치, 뭐, 힘을 못 쓰는 거지. 한 발을 뛰고 외발로 이제 하고 그리고 뭐 랩풀 다운 시티드로우 할 때도 허리가 아플 수도 있으니까 저중량으로 좀 고반복하고 랩풀 다운만 고중량 하고 근데 그런 식으로 밖에 못하니까 등운동 원래는 등운동 꽃은 데드리프트인데 데드리프트랑 바벨로우를 못하는데 이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죠. 운동 강도도 안 나오고 허리가 아프니까 신경 쓰면서 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해요 사실. 그래서 그냥 이게 근데 운동이 진짜 제일 중요한 게 포기만 안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몸이 아프다고 포기할 수 있고 막 하고 싶은 마음은 저도 있는데 그냥 그 마음만 갖고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 허리 안 아파지고 근육 때문에 언젠간 늘어 있고 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안 포기하면 된다 이런 말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저는 내가 허리 다치고 나서 사람들이 아 너 다시는 이제 고중량 리프팅 못할 거다 이런 소리 계속 댓글에 달고 사람들이 계속 앞으로 달고 나는 근데 사실 그 소리가 하나도 신경이 안 쓰였던 게 난 어차피 다시 올라갈 건데 이런 생각으로 그냥 그때부터 그냥 빈봉부터 시작했어. 빈봉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스쿼트 한 180kg 그 다음에 데드리프트 180kg는 그냥 든단 말이야. 그렇게 부담 없이 그래서 많이 올라왔어. 지금 다친 지 한 3개월? 많이 올라왔네. 많이 올라왔단 말이야. 나는 사실 걱정이 없었어. 그냥 내가 다쳐도 다치는 건 당연한 나의 그냥 그 프로세스 중 일부였던 거지. 어차피 운동하는 사람 다치게 돼 있으니까 다치므로 좀 더 배웠다 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천천히 갈 뿐이고 그러면서 나는 걱정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별 걱정도 없고 다치면 뭐 그냥 그냥 다치면 좀 더 조심히 운동을 하는 거지. 자극달 좀 치고 또 그런 시기가 또 준비도 하면 되지 뭐. 그런 시기에 또 도움을 받고 실제로 이게 다쳤다고 그냥 사실 주저앉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냥 하다가 아 다쳤다 이제 끝났다 운동 그만해야지 운동 위험하네 이렇게 그만두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 나는 그게 제일 안 좋은 운동 그만두면 더 힘들걸요? 아니 지금 이제 운동하는 거에 열정이 게임으로 가서 게임을 막 엄청 열심히 하고 있잖아. 근데 사실 그것도 게임도 난 사실 뭘 많이 모르는데 게임은 그럴 것 같아. 뭔가 내가 하는 만큼 물론 이게 막 인풋 대비 아웃풋이 쭉쭉쭉 나오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뭔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을 것 같은데 그냥 솔직히 게임에 대한 인식도 어떻게 갔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미로 보면 취미고 근데 지금 사실 직업이잖아. 직업이기도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 직업에서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경쟁에서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e스포츠도 스포츠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경쟁이 있기 때문에. 근데 멋있다. 마음가짐부터 다르게 한 거죠. 왜냐면 오히려 내가 이 게임에 대해서 절실하게 하는 이유는 경쟁을 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사람들은 그냥 아 얘 화 왜 게임인데 화내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올라가면 진짜 경쟁처럼 돼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제 막 경쟁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절실하게 하는 거죠. 게임도 똑같이. 야, 그러면 사실 지금 뚱이한테 게임은 게임이 아니네. 게임 그냥 스포츠예요 저한테는. 스포츠네,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운동을 하고 게임 같이 스포츠처럼 하니까 더 스포츠처럼 와닿는 거죠. 엄청 멋있는 말이니까. 그럼 스트레스는 더 받을 것 같은데. 아 근데
근데 그거 있잖아요. 네. 운동 스트레스 받는다고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 근데 아... 운동 스트레스 받는데 어떻게 보면 운동으로 스트레스 풀리잖아요. 아, 똑같은 거예요. 게임 스트레스 받지만 게임으로 스트레스 풀리듯이. 야, 비유 지렸다. 아니 뭐 하루 쉬고 운동 하루 쉬면 몸 근질근질 하잖아. 게임도 비슷해요. 그냥 하루 쉬면 하고 싶고 이런 느낌이에요. 뭐 마인드가 진짜 좋다. 아니 그러면 운동은 사실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공부도 하고 할 수 있잖아. 네. 롤도 막 그런 게 있어. 있죠 당연히. 다 똑같죠. 그러니까 롤이 롤은 책이 없잖아. 책이 없잖아. 책이 없잖아. 아 형. 형 책으로만 공부하는 스타일이에요? 아 진짜 형 서울대잖아요. 나는 글로 읽어. 아 이 형님 서울대잖아. 나는 글로. 그거 안 돼. 인생은 실전이에요. 난 정보를 글로 습득한 게 빨라서. 형 유튜브도 책으로 공부했어요? 어. 안 돼 그거. 대도서관 익성체. 아이 그거 안 돼 안 돼. 책으로 공부. 어 지금. 저는 안 봤어요 책. 어. 그냥 필. 아니 그냥 그러면 롤 어떻게 공부를 하는데? 롤 유튜브. 저 유튜브 강의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것도 봐도 되고. 아. 뭐. 이제 아이템 종류 막 이렇게 있는데 그런 거 설명해 주는 것도 설명해 주는 사람들도 있고. 그럼 실제로 남의 유튜브를 많이 보겠네. 그죠? 아니 저는 근데 솔직히 안 보죠. 왜냐면 아 장난이고 아 장난이고 아 그냥 사실 아 어느 정도 깨달은 거죠 저는 이제. 제가 뭐 9년 정도를 했어요 롤을. 9년. 9년 정도 하면 이제 깨달을 정도 된 거죠 이제. 이제는 혼자 상상, 혼자 그냥 생각하고 그런 거죠 혼자 이제. 정리하고 혼자 연습하고. 그럼 만약에 그러니까 그 제가 그렇게 롤을 잘한 건 아닌데 탁구 선수들 있잖아요 운동선수. 그러면 자기 운동법을 막 만들어내잖아요. 맞아. 운동법 이름 막 붙고 자기한테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스타일대로 개성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롤도. 그렇구나. 나도 사실 지금은 사실 운동을 물론 배우고 있지만 네. 내 운동방법을 내 스스로 네. 만들어서 하긴 네. 하니까 뭐 만약에 형 만약에 뭐 세계 챔피언 되면 어썸블리스 153 뭐 이런 것처럼 지금 그런 거 만드는 거지 무조건. 어. 아 그런 거 없나. 그냥 별거 없어요. 그냥 그리고 다 재능이에요. 게임도 재능이고 롤도 재능이도 있고 노력했는데 재능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냥 앞길을 모르는 거죠. 그럼 유튜브는 재능이야? 난 유튜브는 아직도 해야 돼서 모르겠네. 난 유튜브 지금 사실 3년 넘겼거든. 네. 근데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책으로만 봐서 그래요. 제가 가기 전에 유튜브 좀 설명해 줄게요.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아니, 진짜. 아, 그게 계획적인 사람이 있고, 감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좀 감으로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 나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 나는 사실. 그니까 형은 책으로 봐서 그래요. 교과서 위주로 해서 그런다니까. 아니 형 교과서 위주로 하면 딱 그것만 하는 거야. 맞아. 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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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죠. 아예. 아, 그럼. 아니 뭐 아 있다면 예 이러면서 가면 되는 거죠. 아 좋네요.